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풍산역 초역세권 앞에 나와 있는 신축 단독주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군도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무려 4개, 그리고 고등학교가 2개, 도보로 이용 가능하시고, 역도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까지도 도보, 그리고 대형마트인 이마트까지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그런 상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뒤에 있는 이제 이 건물이고, 여기는 총 2동인데 한 동은 이미 계약이 되고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서 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테라스 입구서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같은 경우는 주출입구 바로 옆쪽으로 해갖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테라스가 나와 있는데, 자, 일반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단독주택이랑 약 살짝은 틀리게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라스 같은 경우는 단독 세대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넓게 잘 되어 있고, 바로 우측으로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도 다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기본 다 두 대가 가능하시고, 바로 이쪽으로는 이제 창고는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저는 이제 전실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전실 입구. 자, 전원주택이 단독주택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이 문 두께부터가 아예 틀려요. 일반 뭐 빌라나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문 두께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두껍게, 그리고 방음도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정면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신발장, 시큰장 총 4칸 들어가 있고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사이즈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는 이제 자동 중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현재는 이 스위치를 꺼놨기 때문에 자동 문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건데, 전원 스위치만 키면은 바로 자동 중문 시스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할게요. 자, 거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즈. 자, 이쪽이 이제 TV 넣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TV는 뭐 100인치 충분히 다 들어가시고, 아무리 큰 사이즈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쪽에가 이제 소파 넣는 자리인데, 소파 같은 경우는 큰 사이즈 4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창문. 바깥쪽에서는, 집 안에서는 밖을 잘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쪽으로 못 보게끔 필름지가 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 방향으로는 우리 집 앞마당이 테라스가 보이는 쪽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 집 안에서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외부 CCTV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잘 해놨네요. 와인장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후드도 천장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고,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짜리 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옵션도 빵빵하게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여기는 화이트랑 그레이 톤으로 해갖고 정말 깔끔하고 모던하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수납도 상부장 하부장 해갖고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잘 되어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세탁기랑 원시타워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병렬을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렬을 해갖고 높이 탑으로 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나머지 공간에는 별도 이제 창고나 이제 선반 이런 거 짜셔갖고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층은 보통 간이 화장실이죠. 간단하게 세면이나 손 씻을 정도, 그리고 대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쪽으로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근데 계단이 여기가 지금 다 원목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튼튼하거든요. 이거 칼로 막 찍어도 잘 안 찍혀요. 이런, 여기가 이제 메인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스키플로어 방식이기 때문에 메인 거실 사이즈. 자, 여기다가 이제 TV를 놓고 소파를 놓고 이렇게 지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층은 말 그대로 뭐 식사하고 가족들과 대화하는 그런, 그리고 차 한잔 먹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는 실링팬 달려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도 정말 다 개방이 되어 있어갖고, 바로 앞쪽에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골프 이거 치셔야죠. 골프 골프 치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이제 거실 설명은 다 끝났고, 바로 위로 반계단 올라가갖고 방 첫 번째 안방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안방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일반 빌라에서 들어오는 중문 같죠? 여기는 일단 드레스룸이나 다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방에는 침대 하나만 딱 놓고, 뭐 TV도 방에서 보신다 하면은 TV까지만 딱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별도로 이렇게 수납장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드레스룸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일러실, 이쪽에 별도 이제 캐리어나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 여기가 화장대, 거울 되어 있고, 의자만 하나 갖다 놓으시고, 여기 2층에 부부 욕실. 욕실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일반 아파트 32평보다 이 폭이 더 넓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충분히 170까지는 그냥 아예 쑥 누울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기창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일체형 비데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 벤다이 선반도 기역자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드레스룸을 보여드려야 되죠. 드레스룸은 이 문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행거 형식으로 드레스룸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붙박이장으로 총 세 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방 소개를 해드렸고, 짠! 여기는 이제 테라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와인까지 입주하시면 드시라고 이렇게 와인까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 안 맞게 이렇게 잘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를 태양광을 설치를 하신다, 그럼 이거 철거하고 이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전기세 효과 확실히 많이 보실 수 있고, 앞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뚫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뚫려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아이들이 좀 술래잡기를 하고 싶다, 이거 타고 올라가서 술래잡기 하시면 되세요. 이건 장난입니다. 여기 이제 등까지도 야간에 조명 밝힐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층수로는 3층이 조금 안 돼요. 2.5층 꼭대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 간이 주방 다 되어 있고, 냉장고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도 환기창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창이 다 낮아 있죠. 자, 위에는 방이 두 개. 첫 번째 방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붙박이장이 12자짜리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12자짜리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관 진입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침대 넣고 뭐 아이방으로 쓰신다고 해도 전혀 손색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여기 같은 경우도 똑같이 침대 넣고, 옷장 넣고, 책상 넣고, 아니면은 뭐 3인 가족이다, 그럼 여기 하나는 이제 뭐 서재방이나 아니면 뭐 드레스룸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일체형 비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젠다이 선반 기준으로 세면대랑 전동기, 그리고 안쪽으로는 샤워 부스 공간, 해바라기 수정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이 튀기지 않게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도심 속 단독주택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총 방 3개, 화장실 3개, 그리고 테라스가 2개 이렇게 됐습니다. 테라스는 1층이 하나, 2층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집은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뭐 계단이 많아서 힘들어요. 근데 직접 오셔서 보시면은 계단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숨도 안 가쁘고 높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의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집장만TV의 김부장이었습니다. 안녕.